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하반기의 주인공인 신형 그랜저의 윤곽이 거의 파악이 되었죠. 신형 그랜저의 실차를 고속도로에서 만났는데요. 운 좋게 제가 만난 차량은 측면 부분이 완전히 오픈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자세히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C필러 쪽은 공도에서 포착되는 일반적인 차량은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어도 C필러의 디자인은 오픈이 되어 있죠. 후면부에 방향 지시등을 포함한 등화류는 범퍼 하단부에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비상등이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범퍼 하단 끝부분 한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고 있네요. 주행하는 모습은 안정적 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앞과 뒤에 있는 위장막 커버만 완전히 제거가 된다면 출시가 임박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형 그랜저 전기차 관련 소식인데요. 채널에 신형 그랜저는 전기차로 출시가 되는지 문의가 많은 상태인데요. 결론부터 미리 알려드리면 출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파워트레인은 K8과 동일하고요.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포함해서 저렴한 엔진이 장점인 LPI 차량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랜저 최초로 사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공식 확인이 되었죠. 켈리 그래프와 같은 고급 옵션에서 제공되는 리어 전동 커튼도 이번에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리어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커튼 기능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2열에 앉은 탑승자의 뒤쪽을 뜨겁게 만드는데요.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리어 윈도우 전동 커튼 기능과 함께 그랜저 2열 측면 윈도우에도 전동 커튼 기능이 제공될 것 같다고 알려드렸죠. 그랜저의 2열 거주성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훨씬 더 여유롭고요. 그랜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량이라면 아마 제네시스 최상위 플래그십 차량인 G90을 제외한다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동 커튼을 포함한 높아진 편의사항은 신형 그랜저의 위상이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면서 동시에 경쟁 차량으로 예상이 되었던 기아 K8보다는 좀 더 윗급으로 포지셔닝한다는 전략을 알 수 있네요.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한 운전자 공간도 초기에 유출이 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죠. 실제 차량과 테스트 차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실물을 보시고 냉정하게 한 번 더 평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유는 그랜저 IG 때도 그랬고요. 제네시스 G80도 역시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요. 최근 공개된 아이오닉 6에서도 이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실제 차량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개인 의견을 알려드렸는데 실내의 감성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출시와 함께 경쟁 차량이 기아 K8보다는 어쩌면 제네시스 G80과 많이 비교하게 될 것 같네요. 다만 높아질 가격은 결국 가성비 기아 K8과 현실적으로 비교하게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은 신형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기아 K8, 신형 그랜저, 제네시스 G80과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신형 그랜저를 현대차의 최상위 포식자로 제대로 포지셔닝하게 될 것 같네요.